네, 오늘 스케치업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건데요. 스케치업 레이어는 네, 오브젝트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윈도우에서 레이어 창을 띄워놔야겠죠? 네, 스케치업 레이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레이어 창하고 엔티티 인포메이션 요 엔티티 인포 창 요거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윈도우에도 이 엔티티 인포가 있죠? 레이어. 뭐 저는 주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엔티티 인포메이션을 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엔티티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걸로 한번더 다룰게요. 이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레이어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선택해 보면 레이어 정보가 뜨죠. 이건 이제 만약에 레이어 추가 버튼 이걸 눌러서 레이어 2번이 있으면 이게 죄송합니다. 1번이죠. 1번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레이어 1번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얘는 0번, 얘는 1번 됐죠? 이 전체를 다 선택하면 레이어 표시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얘 선택한 것 중에 0에도 있고 1에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이 남자 캐릭터 스티브를 클릭해 보면 스티브 네 여기에 대한 레이어가 나오죠. 얘도 레이어 1번으로 바꾸면 레이어 1번으로 들어가요. 쉽죠? 비접으로는 당연히 체크 끄면 안 보이는 거죠? 네, 나타났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게 레이어를 이제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또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걸 요렇게 해서 자 얘를 전체 다 선택했어요. 자 이제 좀 구분하실 거는 얘 그룹이고 얘는 그룹이 아니죠. 얘뭐 컴포넌트 예, 그룹이나 컴포넌트나 일단 얘를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레이어 0번을 2번으로 바꿨어요. 자 얘를 현재 레이어로 바꿔놓고, 네, 비저블을 끌려고 하면, 예, 뭐라고 나오죠? 네, 이제 현재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점찍히면 현재 레이어라는 뜻이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와, 세 개밖에 안 되지만, 요 레이어 중에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뭐 내가 뭘 만들면, 기본을 만들면, 내가 지금 작업하는 레이어라고 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포토샵도 이런 게 있죠. 내가 뭐 붓으로 그리면 그 레이어에서 그려지게 되듯이 얘도 이제 해당 레이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레이어 2번 체크된 상태에서 만들었더니 레이어 2번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네, 레이어를 가장 중요한 레이어의 속성 또는 스케치업 레이어의 좀 특별한 거를 예, 모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케치업 레이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얘를요 또 하나 추가해. 이제 그래서 레이어 3번 레이어 3번에서 네, 현재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얘는 레이어 2번에 있죠. 자 얘도 다 선택해보면 레이어 2번에 있어요. 뭐 얘도 레이어 2번 자, 여기서 제가 얘를 오른쪽 버튼 해서 메이크 그룹 마우스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스케치업 메이크 그룹 매우 중요하죠. 메이크 그룹을 해버리면 네 레이어 3번이 돼버리죠. 요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좀 현재 레이어 이건 이제 레이어 0번 같은 경우는 현재이면서 디폴트 레이어이긴 한데 디폴트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꺼버리면 레이어 3번이 진짜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켜고 레이어 2번을 끌게요. 그랬더니 또 사라지네요. 그쵸? 대충 이해 가세요, 요거? 이걸 뭐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고 이렇다는 걸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죠. 네, 뭐 이게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굳이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요것만 그냥 기억해주세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게 갑자기 안 보이거나 뭐 레이어 감춰놨는데 뭐 이때는 사라지고 이때는 없어지고 뭐 똑같은 얘기네.
어쨌든 뭐 그런 경우에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되게 웃긴 게,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레이어 4번, 이제 레이어 2번을 감춰놓고 지금 요 자리에 있거든요. 레이어 2번을 감춰놓고 그래서 이걸 뭘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아, 그래도 이제 알려준다. 이게 원래는 안 알려줬어요. 이 버전 지금 15조 버전인데 지금은 이걸 알려주는데 과거의 버전은 이걸 안 알려줘가지고 뭐막다 늘러붙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스케치업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그리면 이게 합쳐주잖아요. 그거 때문에 생기는 오류 같은 건데 지금 이제 레이어가 이제 감춰져 있는데 그거랑 이제 뭐 이렇게 합쳐진다고 경고하는데. 근데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제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좀 오류를 좀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디테일 버튼 요거 하나 눌러가지고 좀더 봐주시면 요거는 이제 레이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추가로 몇 개가 더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5번, 6번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요걸 클릭해 보면 요거는 이제 요걸 눌러주면 헐 죄송합니다. 오류가 뜨네요. 네. 오류가 뜨는 걸로. 아, 저걸 눌러주면은 정리를 해줘요. 지저분한 거를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 이제 오류가 뜨네요. 아이고.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오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레이어에 빈 레이어 같은 게 있으면 정리를 해준다는 거를 오토세이브가 돼 있네요. 다시 얘를 눌러서 불러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좀 걸리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이제 레이어 3번에 네, 얘를 이제 explode해서 explode 하면은 이제 레이어 3번에 있는 건 없겠죠. 그럼 이제 퓨즈를 눌러주면 네, 레이어 3번을 지워줘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를 지워준다는 거거든요. 요거 사용하시다 보면 네, 좀 레이어들이 많아지는 경우는 요걸 좀 눌러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레이어를 뭐 이제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강의 듣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캐드에서 불러왔을 때 레이어 쫙 길게 생기잖아요. 예, 캐드에서 이제 레이어를 불러오면 이렇게 레이어가 되게 많아요. 물론 뭐 이렇게 이름도 막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죠. 이때는 네. 기본 디폴트 레이어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네. 맨 위에 거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밑에까지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으로 지워주세요. 그래서, 요 창이 뜨면, Move Current to Default Layer.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야. 컨텐츠죠, 컨텐츠. Content to Default Layer 해서, 아, 민망해. 요거로 해서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 레이어 0번으로 다 선이 가요. 선이 다 한꺼번에 가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정리해 주시고, 이게 전체가 도면이라면, 이게 전체가 도면이라면,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제 또 락까지 해주는데, 이런 다음에 웬만한 라인들은 새로 그리시는 게더 낫다는 거죠. 뭐이 라인을 이용해 보겠다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스케치업의 특성상 라인들이 다 이렇게 겹쳐지고 막 합쳐지기 때문에 이용하기 되게 까다롭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업에서 여러분이 직접 만든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캐드에서 물론 직접 만드셨으면 다행이지만 근데 캐드에서도 또 라인을 직접 안 만들고 뭐 위에 네또또 분이 네 선임 분이 대리님이
만드셨다. 뭐 라인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라인이 끊겨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될수 있으면 라인을 그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직접 다시 그리시는 게좀 낫지 않나. 이렇게 굳이 레이어에 필요 없는 사족을 하나 붙이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이어 대충 제가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된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